애니책 학원 관리 프로그램 이 시간에는 출결 관리하는 모습을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화면이 펼쳐지면 이와 같은 회원 관리 화면이 보이는데요. 주 메뉴에서 출석 관리 메뉴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은 캘린더 단락 모양이 나오고요. 각각의 등하원 기록들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입력이 안 되어 있었겠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입력을 하기 위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출석 관리 메뉴에 서브 메뉴로 등하원 화면으로 전환시키면 새롭게 등원 체크 화면이 뜹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원 버튼을 누르시면 하원 화면으로 바뀌고요. 여기서 다시 등원 버튼을 누르면 등원 화면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입력창에 원생들의 고유번호, 미리 원생 관리할 때 학생들에게 정해놓은 비밀번호를 누르면 입력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유번호가 아닌 엉뚱한 번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확인 메시지가 뜨면서 다시 한번 발음 메시지 번호를 누르도록 안내창이 뜨죠. 이번에는 9999, 예, 올바른 번호입니다. 네, 그러면 이 학생, 덕유산 학생이 본인 확인이 되면서요. 시스템에 기록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덕유산 학생의 등원 시각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기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학생이 수업을 다 끝내고 집으로 출발할 때 가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 화면으로 바꾼 다음에요. 네, 이처럼 고유번호를 누르면 안녕히 가세요라는 멘트와 함께, 물론 이때도 부모님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도달됩니다. 출석 관리 보면은 네, 이와 같이 덕유산 학생이 하원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